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터지는데 누가 빅맨할라고. 안 하고 말았지. 굉장히 뼈아픈 말 같고 심한 말 같지만 빅맨을 제외한 여섯 명은 공감대가 대강 있어요. 이게 보완되면 이 사람이 더 좋아질 텐데. 근데 자기만 모릅니다. 저도 정말 거기에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이 점을 몰라서 그런 거지 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층 더 끌어올려야 된다. 모든 면이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는 뼈 아파도 지나면서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뼈 아픈 평가를 치른 금태서. 과연 그가 빅맨으로서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00만 년 전 원시 사바나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권력자로 평가되는 리더 빅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권력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빅맨을 만났습니다. 인구 총 3만여 명, 빅맨이 통치하는 티벨레 마을입니다. 빅맨의 집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신명나게 춤을 춥니다.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 그들 앞에 등장하는 빅맨. 그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더욱 흥을 냅니다. 빅맨을 향해 열정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는 사람들.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빅맨은 복을 기원해주죠. 또한 마을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바치며 존경심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특히 이곳의 땅은 모두 빅맨의 것으로 그의 땅에서 사람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빅맨에게 수확물을 바치는 일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누죠. 한 해 첫 수확한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넉넉한 추수를 베풀어준 자연과 빅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빅맨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21세기에도 빅맨의 마을은 과거의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진 티벨레의 전통 가옥. 집과 집 사이, 마을 전체가 미로처럼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적의 공격에 방어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다양한 모양의 집들 외벽에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데요. 진흙으로 집을 짓고 외벽에 칠을 하는 모든 일들은 여자들이 도맡아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집 짓는 기술이 뛰어난 퀸 마더가 여성들을 총지휘하죠. 빅맨은 권력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마을에선 숙련된 전문가가 그 분야의 리더가 됩니다. 여성 사회에선 빅맨이 아닌 퀸 마더가 권력을 행사하죠. 최근 이 마을엔 금광 개발이 한창입니다. 빅맨의 땅에서 사람들은 금을 캐고 그 수익으로 먹고 삽니다. 하지만 빅맨은 그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작은 금 부츠 하나 찾을 수 없는 빅맨의 집. 다른 사람들의 집과 다를 바 없이
작고 소박합니다.